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저가 베이비시터가 돼가지고 애기들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트레저 시터님, 저희는 금쪽 같은 아이의 엄빠입니다. 금쪽 같은 아이도 사랑하지만 하루쯤 나 자신에게 시간을 셀프로 선물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애들이랑 한 1분 정도면 지내죠, 1분. 바로 아이언맨 이거 시전에 하면 아이언맨. A few moments later. 나윤아 이거 봐봐요. 가방. 할래요? 아니요. 나윤이 K-POP 알아요? K-POP?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형 자동차 탈래요? 형 자동차? 타봐요. 블롱블롱.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볼 한번 만져봐도 돼요, 볼? 안 돼요. 아이언맨. 슈퍼. 진짜 제가 가수 아니었으면 항상 사촌 동생 그 유치원. 자, 여기 타. 양말 봐. 아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뭐하러 갈까? 닌텐도야. 어? 닌텐도? 닌텐도 하고 싶어? 닌텐도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이름이 뭐예요? 아이언니. 안녕. 안녕. 가자. 잠시만. 정우야. 야, 이거 어떡하냐? 몇 살이야, 보마는? 오, 깜짝이야. 5살! 오! 5살! 형들이 몇 살인 줄 알아? 5살이지, 형들도. 우리 5살이야, 우리 5살! 여기 어디 가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누나 이거 마시면 탈까? 아니? 뭐야, 제티 마실래? 안 마세요? 감사합니다. 누나 재밌는 거 하러 갈까? 아니, 여보 너 재밌는 거 많은데 절로 갈까? 싫어. 싫어? 넵. 나윤아, 나윤아 놀자. 쓰자. 잠깐 기다려봐. 그렇게 점프하는 내가 점프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오빠들 여기에 피해요? 저는 우리 집에 가서 피할게요. 네. 어디 가세요? 안녕. 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들어가도 돼요? 알겠어. 들어갈게요. 오케이, 바로. 예원이. 예원아. 예원아. 얘 도망가면. 예원아, 드니까 했었어. 예원아. 하진아, 숨바꼭질 할까? 하진이 어디서? 오늘 박지훈이 무시당한 횟수. 오늘 박지훈은 과연 무시를 몇 번 당했을까요? 야, 재혁아, 저기서 놀래? 네. 드디어 제 마음에 맞는 애 찾았어. 예원이, 맛있어요? 진짜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오빠, 영양 위치. 예원씨, 나쁜 사람이. 야,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어요? 초코맛? 예원이 내 거야. 예원아, 오빠가 제일 많이 놀아줬잖아. 오빠가 사줄게요, 알겠죠? 오빠가 좋아요, 이 오빠가 좋아요. 오빠가 좋죠? 히, 일로 와서. 오빠가 좋아요? 귀여워라. 예원이를 제가 1시간 반을 놀아줬어요. 근데 처음 본 재혁이 형이 더 좋대요. 예원아,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아, 뭐야? 영웅이도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아, 아이고 우리 종우야, 종우야. 예원이가 와야 되는데 마시가 왔어. 초코 아이스크림 한번 사줬다고 재혁이한테 좋대. 정우 오빠 자고 싶어해요. 제가 예원이는 한 시간 반 놀아줬거든요. 야, 로운이는 내가 누군지 기억도 못해. 5, 4, 3, 2, 1, 1 반. 1의 반의 반. 1의 반의 반의 반. 예원아, 정우 오빠 삐진 거 풀어주러 갈까? 정우 오빠한테 사랑해 한번 해보러 갈까? 갈까?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예원이 왔다. 에라오. 예원이 싫어요.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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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나 괜찮아요. 예원이, 예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나, 로나. 누나 좀 온다요? 응, 언나 와, 왜 멋있어? 엄마 멋있을 거야. 멋있어? 하준아, 하준아 맛있어? 준규야, 우리 준규. 네. 형! 형 예원이, 예원이, 예원이 거예요. 예원이! 예원이 공룡! 예원아, 오빠 죽어! 예원아, 오빠! 어디 있어요, 감독님? 잡았다. 아유, 마음 아프네요. 예원이, 난 무조건 예원이. 예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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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예원아, 예원아, 오빠가 공룡, 공룡 음료수 사줬잖아. 예원아, 오빠한테 와요, 오빠한테. 와, 고마워. 저한테 안 와요. 아니, 이걸 못 찾는다고? 거의, 거의, 거의. That will be all. And I wanna say if you're ready to just be done with the video, thank you for watching. If not, I'm probably going to ramble cause I wanna talk to you guys. I dunno when I'm gonna do a video again, so I'm just going to say, I'm sorry for the quality, IDK what is wrong with it, but I tried my best like always. I will always work my hardest for treasure cause they do the same. I just guess studying has thrown me out of the rhythm, but being around you guys is inspiring. You're all younger than me pretty much, but all managing really well, and it makes me happy to know you, and it makes me want to do better, but I guess it's finally affected my editing. But I just need to get into the habit of only doing it on the weekends. But anyone who has artist block or maybe writer's block can probably understand. This extends to writing as well. I apologize. But if you did like the vide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cause it means a whole lot to me. Getting 15k subscribers has made me a lot more emotional than I could have ever anticipated. It gives me a lot more comfort than you could ever know. But I'm kind of rambling, so I'm going to cut the vide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hope that you have a nice day or night.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well and know that I'm so happy to know each and every one of you. I love you all lots and lots. I'll see you next time, okay? I love you all. Bye bye. 눈 감을 때 you're my sweet dream at night. 이제 편히 잠에 들 것 같아. Yeah, 네가 있어서 이 불은 전전도. Cause you were so warm 만개한 내 미소. 나도 내일 부가 되고 싶어. Okay. So 들어와.